저희가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올 시즌에 참 많이 못 와서 네. 제가 지금 오재일 선수 홈런 중계한 것도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올 시즌에. 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런 홈런 지금 때렸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7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입니다. 어떤 소감이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모르고 있었고요. 네. 네, 일단 방금 저 직원분들이 알려주셔서 아우. 알았는데 참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구 생활은 재미있습니까, 어제 선수? 대구 생활은 재미있어요? 네, 또좀 다르지긴 하지만 네. 재밌게 있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요거 엄청 더워가지고 여름 되면 생활하기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요? 네, 벌써부터 집에 가면 엄청 덥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직 여름도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근데, 친구 여기 있는 동료들이 기대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름 아, 이제. 그래요? 예. 어재일 선수 대표 선수 되는 거 축하하고요. 네. 그런데 제가 어재일 선수에게 자랑하는 게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모르죠? 네. 아무도 어재일 선수를 인류의 대표 선수로 넣지 않은데 저만 유일하게 어재일 아, 선수를 그거 대표로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주간 야구에서. 예, 저는 어재일 감사합니다. 선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감사하다 한마디 갖고만은 안될것 정우영 캐스터님은 안 해주셨어요? 그랬나? 네.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저도. 정우영 캐스터는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요. 그 아, 정도 네. 깊이가 없어요. 네, 예. 그건 뭐 맞죠. 네. 아, 제가 그동안 지금 한 3개월 동안 제가 꼭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던 게 있어요. 네. 그 삼성 라이온즈 캠프 훈련 첫날 있잖아요. 네. 줄넘기를 한 네네네. 거예요. 왔다 갔다 할때 네. 두번 머리에 걸렸잖아요. 아, 그게 저한테 좀 짧았어요. 줄이요? 네, 줄이. 아, 그래서 걸린 건데, 그랬군요. 저 줄넘기 잘하는데, 네. 줄이 좀 짧은 걸 제가 집어가지고, 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다안 친하니까 제가 그냥 아. 했는데. 아니, 오늘 홈런을 치는데, 네. 보통 홈런을 치면 발사각이 뭐 26도, 28도, 막 30도까지도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오늘 발사각이 20도도 안 됐어요. 19.5도였어요. 19도도 그럴 때 치는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맞았을 때? 저는 펜스 맞을 줄 알고 예. 홈런 생각은 못 하고 뛰었는데 네. 되게 그게 홈런이 돼가지고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잠실 운동장에서 쓸 때와 이 라이온스 파크에서 쓸때좀 다른 그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잠실 운동장에서 타격을 할때 넘어갈 것도 안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좀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는? 뭐 오늘 같은 경우 솔직히 잠실이었으면은 그냥 2루타인데 이런 게 이제 안 넘어갈 게 넘어가면 솔직히 선수로서 기분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재일 선수는 제가 대표 선수의 천거를 했던 이유는 천거가 아니고 그냥 저 혼자서 뇌피셜로 선발을 했던 이유는 네. 대한민국에서 인류에서 수비가 최고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줄넘기를 하다가 두 번씩이나 넘어졌다고 엄청 부드럽잖아요. 네. 이게 송구 받는 것도 그렇고 짧으면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는 것도 그렇고. 네. 근데 어떻게 두 번씩이나 넘어졌어요? 아니, 넘어진 게 아니라 머리에 걸렸어요. 머리예요? 네, 머리에. 키가 커서 그랬구나. 네. 줄넘기랑 야구랑은 상관없는 그런 건데요. 아, 저 그동안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네. 아, 드디어 그 해답을 알게 됐습니다. 아우,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팀이 이렇게 또잘 나가고 있는 시점에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지금 또 벌써 이렇게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을 했고 이렇다면 저도 참 이런 바보 같은 질문 잘안 하는데 몇개 정도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좀저 삼성 팬들에게를 위해서는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몇개 정도 좀 보고 계세요? 홈런을요? 예.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네, 거예요. 어재일 이거는 선수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거를? 그래도 그 목표치라기보다 그 목표치는 이야기할 수 목표치. 있죠. 그 목표치죠.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요. 예. 근데 진짜로 홈런은 예. 목표를 정해두지 않고요. 아, 최대. 평상시에도요? 네. 아. 왜냐면 개수에 좀 숫자에 또 연연하다 보면 좀 힘들어지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진짜로 숫자는 전혀 생각 안 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네. 정말 정말 예.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근데 저 올해 지금 홈런이 오늘 9개였던 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 전광판을 저는 뭐 타율 뭐 타점 이런 걸 보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누가 알려주면 한 번씩 보고 절대 그냥 보지 않는 아니, 스타일이거든요. 시선이 안 갑니까? 그래도 이렇게? 안 보려고 해요. 아,
혹시 트라우마가 있는 건 아니죠? 과거에 타율이 낮았을 때 정강판에 막 뭐 일할 때, 2할 때 그때 초반 막 이럴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때 한 3년, 3, 4년 전에 네. 한참 한 3개월 정도 안 좋았을 때 그때 1할 타율이었는데 이 정강판을 보면 더 스트레스 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광판을 보더라도 아홉 칸투만 보고 그거는 절 그때부터 좀 생긴 것 같아요 습관이 네. 안 보는 저는 야구에서니까 충분히 어제 선수 마음을 이해를 해요. 네. 정우영 캐스터 그런 이해 못 하거든요. 네. 야구 안 해봐서 몰라요 그거. 네. 그래서 저를 안 보고 싶어요. 아니 저는 그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야, 참 축하드릴 일이 많은 오재일 선수인데, 네, 네. 앞서 이제 그 이원석 선수 인터뷰 때도 마무리 때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을.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올스타의 한쪽 편을 완전히 다 줄을 쫙 세우고 있잖아요. 네. 예. 예, 팬 여러분들께 그 감사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즌 전부터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팬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좋은 플레이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